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 차장, 오랜만에 차량 한잔할까? 숨 좀 쉬세요. 최 전무가 문질 기억 못하더라고. 그 친구가 웃으면서 그랬어. 대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장그레 녀석이 못떡할. 이대로만 하면 정직원이 되는 거죠. 나 안 된다고 했어. 차장님. 장그레. 아, 네. 주간 업무 보고 작성했어? 예. 몽골권 계약서 점검하라는 거 했어? 네. 일본 막걸리권 비율 드래프트는 예, 일본 막걸리 비율 드래프트 거냐? 야, 일 다 했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아, 다음 사업 아이템 준비하려고 하셨잖아요. 저도 하나 잡아보려고요. 해외 유명 관광지의 환경오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 역시 저공해 차량 위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세대 성장 동력인 전기자동차의 렌트 및 판매 사업은 분명히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똑똑이 하나 탄생했구만. 그래도 아마추어 느낌은 안 나는데요? 말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야. 왜 안 되는지 뭔가 제대로 얘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장그레. 10만 원이야. 나가서 뭐든 팔아봐. 뭔 제목이 이렇게 길어? 로스키 길을 까인 거야? 여보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살짝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검토하고 제가 연락드릴게요. 예? 장백희 씨, 아, 그 아, 보면 안 되는데? 아, 아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우연히. 아니 뭐 기밀문서도 아니고 그냥 장그레가 까인 기회가 아니라 남들 보여주기 좀 그래서. 아, 네. 장백희 씨가 한번 말해봐요, 영화 유거스님. 예? 그래, 의견하면 얘기해봐. 제 생각엔 렌트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부지 선정 방안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익적인 부분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잡혀있는 듯해서 현재 가치로 다시 시뮬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다시 써야 하는 기획안입니다. 장그래 씨 10만 원? 아마도. 장백기 씨도 데리고 가라고 해줘. 응? 내가 왜... 어디로 갈까요? 아, 내가 뭐든 다 팔아줄 테니까. 저기 저 앞에 카페로 와요. 장그레 씨는 잘하고 있을까요? 뭐든 배우는 게 있어야 될 건데요. 나가서 깨지다 보면은 보고서가 왜 까였는지 정도는 알아오겠지. 근데 뭘 사서 팔려는 건지. 저도 처음에 이미 시험 받고 도대체 뭘 팔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에는 우왕, 좌왕, 막 이 가게 기웃, 저 가게 기웃. 만원! 자, 거저드린다, 거저드린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불특정 다수 누구나 쓸 수 있는 싼 걸 사서 팔아야 된다 생각했죠. 무조건 싼 물건을 사서 많이 파는 거, 그거. 그래, 그게 함정이지. 싸다. 무조건 싼 물건을 사서 팔면 될 것 같은 거. 그게 이 미션의 함정이거든. 자, 골라보세요. 그 수면 바지 잘 나온 거야, 그거. 이 양말 많이 팔려요? 많이 팔리지. 마트 가서 사는 거보다 반값도 안 되잖아. 양말이 여덟 켤레 만 원. 자, 아저씨, 10만 원 어치 주세요. 10만 원? 네. 이게 뭡니까? 양말이랑 팬티입니다. 뭘 사든 다 팔 거라면서요. 갑시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무슨 일이야? 부탁했다면서. 아, 회사에서 뭘 좀 팔아오라 그래가지고요. 실습이죠, 실습. 뭔데? 안 산다. 왠 줄 알아? 이건 나한테 필요가 없는 물건이니까. 백희야, 이거 나한테 팔려고 산 물건 맞아? 그럼 실망인데? 아니, 아, 어디서 사와도 이런 걸 사옵니까? 뭐든 사오러 간 사람은 장백희 씨입니다. 어디든 일단 사람 많은 데를 좀 가보면 팔 수 있을 겁니다. 잘 팔고 있습니까? 딴 데 가죠, 좀. 헤맬 시간도 없다고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알아서 파시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파는 제품입니다. 보시는 것보다 신으시면 저... 얼마? 예, 네, 만 원입니다. 이게 여섯 켤레 만 원입니다. 여섯 켤레? 네네네. 이게 캐릭터도 되게 귀엽고요. 이게 보시면은... 아이, 되게... 너무 비싸다. 아우, 비싼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거 열 개 만 원이야. 아우, 어디 가서 여섯 켤레 만 원 못 구해요, 어머니. 됐어. 아니야, 더 더. 아유, 됐어, 됐어. 아이, 그... 한 개... 8개까지. 제가 어머니... 아유, 됐어. 아유, 어머니, 어머니. 아유, 됐어. 아유, 됐다니까 자꾸 그래. 아이고, 진짜. 아, 전철에서 물건 사는데 누가 배추니 꺼내.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디 가려고요? 제가 바로 오겠습니다. 아, 글쎄 어디... 여기 계세요. 아, 장... 팀장님. 어? 그래야. 여긴 어쩐 일이야? 아, 그게. 그래야. 넌 여길 오는 게 아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사줄 테니까. 가족은 제외다. 한국교원 연구생 됐지. 초등학교 때 이세창 구단과 3점 지도기에서도 이기고 대회에서 4강 이하로는 떨어져 본 적도 없대. 공부도 잘했잖아. 집안 형편만 됐어도 입단했을 텐데. 야, 새벽엔 알바까지 뛰었다며. 근데 쟤 뭐 부탁하러 온 거 같지? 에휴, 정말 오기 싫었겠다. 아니, 봐도 포기하고 한국기원 다시 오고 싶겠어? 아프지. 아프지. 뭡니까? 한계도 못 판 겁니까? 미안합니다. 지금 회사 들어가도 7시 넘겠네요. 네. 들어가죠. 나 요 앞에 사우나에서 좀 쉬다 올게. 어, 바이어 전화 오면 나 연결해줘. 나 사우나 있을게. 아유, 집에 언제 갔다 오냐. 나 사우나에서 잘게. 장그레 씨. 아, 이 속옷 또 입어야 돼? 아, 사우나 갈 줄 알았으면 집에서 갖고 나올걸. 장그레 씨. 갖고 있어. 에? 뭐? 아, 어디 가요? 맞아요. 네? 여기서 봅시다. 네? 이걸 사줄 만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장그레 씨, 설마 혹시 저거 말하는 겁니까? 아까 지하철에서 보니까 장백희 씨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사무실 서랍 속에 상기시켜둔 것이죠. 자, 야근 후 회식자리 가실 때, 저녁에 사우나 가실 때, 이 친구들 참 이거 보시고 든든하구나. 아우 참 아우 기특하구나 하실 겁니다. 자, 자, 무슨 소리 하는 거 같아 지금. 자, 양말 세 개, 팬티 한 개 바랍니다. 바를 거요? 팬티도 낱개로. 예, 합니다 여러분. 드레스입니다. 저희는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양말에, 팬티에 냄새 안 나시는 분 가세요. 저희 강요하지 않습니다. 가십시오. 자, 확인해 보겠습니까? 양말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살게. 자, 살게. 말아. 살게. 자, 살게. 말합니다. 말아. 다 팔았습니다. 뭘 배웠어? 팬티랑 양말은 사우나 앞에서 팔아야 한다. 왜? 그러니까요.
장사란 누구한테 뭘 팔아야 하는지 보고서를 제출해. 에? 술 깨고! 에? 안 갔어요? 아, 보고서 좀 쓰느라고요. 네. 장그레 씨. 네. 나는 아직도 장그레 씨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일 봅시다. 다시 무너져 있는